첫 번째는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. 콜레스테롤. 이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. 네. 이 콜레스테롤은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관 안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밀도 지단백질 LDL과 고밀도 지단백질 HDL이라고 하는 운반체가 필요합니다. 제가 이걸 아는데요. 어디서 좀 봤는데 이거. 아, 진짜로? 네. 저도 보긴 한 것 같은데.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고 나서 네. 아마 결과지에서 보셨을 거예요.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요. 네네. 맞아, 맞아. 이게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뭔지는 모르겠지만요. 박사님, 이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좋은 거 그리고 나쁜 거죠? 맞습니다. 봤다니까요. 네. LDL과 HDL 어떤 게 좋고 또 어떤 게 더 나쁜 건지 매번 헷갈리시죠? 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하죠? 하이 친구, 하이. 안녕. 맞아요,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. 네. 우리가 콜레스테롤 우반체인 LDL과 HDL 중 하이하고 반겨야 할 것이 뭘까요? 정답! HDL. 아, 늦었어. 늦었어. 아니, 이름 앞에 아예 하이 H를 달고 있다. 예, 네,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, 박사님? 되겠구나. 네. 너무 쉬웠나요? 대신 정확하게 이제는 앞으로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? 네. 네. 이 LDL은 콜레스테롤을 실어서 조직과 각 세포들에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문제는 이 LDL이 많아져서 산화가 되게 되면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만들고 이 쌓인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혈관 막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. LDL이 쌓은 콜레스테롤을 치우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DL인데요. HDL. 혈관 내막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싣고 다시 간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. 아니 그럼 지킬 박사님, 안 그래도 요즘 음료바나 그 제로가 유행이잖아요. 맞아, 그럼 맞아. 콜레스테롤도 제로가 되면 건강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? 그렇네. 큰일 날 소리예요. 왜? 네? 아니에요? 왜?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지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. 아니, 있어도 안 좋아, 없어도 안 좋아, 뭐 어쩌란 말입니까? 네, 그래서 콜레스테롤 운반체인 LDL과 HDL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. 우리 몸속의 혈관 길이는 자그마치 네.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. 10만 킬로미터요? 네. 와. 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막혀서 피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터질 수도 있어요.